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 구군 영상에서 도령님이 이런 공수를 주셨었는데요. 말하기 싫은 비밀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해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연예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나라의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게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어떠한 루머를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나. 최근 대마를 피우거나 사고판 사람들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또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그쵸, 보니까 뭐 재벌 뭐 3세들 뭐 관련해가지고 마약 공급책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관 같은 건 이제 할 때도 뭐 속옷 속에 이렇게 마약을 넣어가지고 몇 킬로 단위로 이렇게 반입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상 그 마약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청정국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뭐 총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들어오는 루트가 아마 한정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청정국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그런 이제 타이틀을 좀 뺏기는 게 아닐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올해 운기 자체가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많이 내리는 형국이라서 이제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지에서 활성화되는 일보다는 음지에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뿌리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약이 될 거다라고 제가 저번 공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해 초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공수 한번 받아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마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잡을 수 있을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허, 야. 5번기가 제일 안 좋은 게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버닝썬이라고 하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뿌리까지 뽑지 못하고 근절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마약을 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마약의 단가가 워낙 높고 이제 접촉하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재벌층이라든지 권력층, 그런 쪽에서 자제분들이 클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벌과 뭐 별장에서 그러한 뭐 대마초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위에까지 타고 올라와서 이제 좀 꽤를 이렇게 봐주는 권력층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잡기는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름을 한번 크게 짜야 되듯이 크게 언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무르익는다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더 이렇게 심해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사건 사고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성의 없이 검거를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우리 젊은 층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려고 접하는 게 아니라 막 술에 막 탄다고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마시고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빠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도 좀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제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제2의 버닝썬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크고, 이제 운기적으로는 올해 한 여름 가을 요 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버닝썬보다 더큰 마약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만약에 좀 연루가 될 겁니다. 이거는 마약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된 이렇게 협력책, 운송책, 그런 것까지 다 커지게 돼가지고 게이트로 크게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한 번은 이렇게 팡 터져야지만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나하나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좀 사료가 되긴 하네요.